8시 30분경 검찰이 뉴스타파 함께 센터와 한상진, 봉지욱 두 뉴스타파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뉴스타파 사무실 압수수색에는 검사 4명, 수사관 16명 등 총 20명의 대규모 수사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독립언론 뉴스타파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외국 주자 윤석열 정부 정치 행동 중단하라!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거 윤석열 씨가 피의자 처벌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네요. 명예훼손죄니까. 그럼 윤석열 씨가 지금 뉴스타파 기자들이 처벌 원하시나요? 처벌 아직까지 알려드릴 이유는 없어요. 영장이 발부된 것만 네. 아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이 아니라 정권을 수호하는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하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그런 치욕적인 가장 암울한 언론 환경, 언론 현장의 한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네, 제 옆에 김용민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지금 우리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하는 장면의 동영상을 봤는데요. 네. 저 사람들 왜 뉴스타파 저렇게 압수수색한 거예요, 성격적으로? 일단은 네. 뉴스타파가 네. 그 지난 대선 직전에 신학님 자문위원인가요? 그 뉴스타파의 뭐 비상근 네. 자문역을 예. 했었는데 예. 그 양반이 2021년 9월에 김만배 씨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의 녹취를 대선 직접 며칠 전에 뉴스타파를 통해서 이제 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그 진실을 조작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거리마다 가보면은 진짜 국민의힘 조직책들이 막 가짜 뉴스 타파 이런 플래카드를 걸지 않았습니까? 뉴스타파 죽이기에 나선 네. 것인데. 근데 뭐 그 내용은 잘라 얘기하자면은 네. 그 조우형 씨라고 예. 브로커가 있어요. 부산저축은행 네. 대출과 관련해가지고 이 부산저축은행의 거액의 돈이 대장동 사업자들한테 넘어가는 과정 시드머니가 되는 거죠. 예. 예. 그 훗날에는 이제 이게 그 기소가 됐고요. 재판을 받았고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안인데 네. 근데 대장동 초기에 그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수사를 했는데 그때 무마를 해줬어요. 예. 아니 훗날에 수원지검에서 그 기소하고 결국 그 재판에 넘겨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데 네. 그때 대검 중수부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갔던 거예요. 네. 그때 대검 중수부의 그 책임자가 바로 윤석열이었고요. 실무검사가 이제 박길배라고 있었는데 박길배가 커피를 타준 걸로 이제 윤석열 사준 게 아니고 알려줬는데 근데 실상은 이제 박길배가 타준 건데 윤석열이 타준 걸로 뭐 이렇게 오도하게끔 보도했다는 건데 아니, 그게 이제 김만배 이제 신학님 전 위원장의 녹취록에서 네. 나온 그 네.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 네. 아, 그게 오버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예. 결국 박길배가 누구 밑에 있습니까? 윤석열 밑에 있는 거니까 윤석열이 타줬다라고 해석해도 이 진실에 뭐 크게 위배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그 꼬투리만한 걸 갖고 아. 막 가짜 뉴스니 뭐 대선 때 공작이라느니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그 대한 언론에 네. 대한 탄압. 레거시 미디어는 자기들이 다 장악할 수 있다, 예. 장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시민 후원 기반의 뉴스타파를 이제 공격하겠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겠다. 이게 첫 번째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뉴미디어 언론과 디지털 언론은 막을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겠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초식으로 네. 아마 뉴스타파에 이어서 서울의 소리 같은 네. 이런 그 민주 언론들. 김용민 TV도. 김용민 TV는 일단 그 뭐 관청에 등록한 언론사는 아니기 때문에. 아, 예, 뭐 야매 그 유사 언론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네. 아직 또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나무는 또 언론이긴 하지만. 아. 네. 뭐 어떤 탄압이든 간에 뭐 이자들의 탄압에는 정당성이란 게 1도 없기 때문에. 네. 뭐 이거는 언론 탄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더 맥락이 네.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아마 압수수색을 하려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네.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가. 그 어제 사실은 검찰 특활비 관련해서 맞아요. 폭로를 하려고 했었고요. 네. 뭐 결국 폭로했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하지 마. 왜 건드려? 왜 시비를 걸어? 이거 이게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가 네. 그 변희재 고문의 그 이제 추정이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거기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네. 그 JTBC 있다가 뉴스타파로 간 봉지욱 기자가 봉지욱 기자 장시호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뭐냐면은 이제 윤석열이 수사팀장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제2태블릿 PC, 장시호 태블릿 PC. 두 번째. 그 장시호가 이거 최수실 거예요 하고 한동훈한테 갖다 준 그 태블릿 PC. 관련해서 최근에 법원은 장시호의 그 특검에서 나가서 한 모든 증언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땅땅땅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그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변희재 씨가 이제 감옥에 오랫동안 있었고 고통을 네.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녹취록에는 아마도 저는 뭐 그냥 특검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결국 한동훈이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 발언이 들어가 있지 않겠는가 추정을 해보는 거죠. 네. 예.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지 혹은 딴 얘기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걸 좀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있고요. 목적은 거기 있었구만. 그렇죠. 어쨌든 지금 뉴스타파를 건드리는 거는 뭐 대중 포석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네. 기본적으로 대한 언론들 통제하기 쉽지 않은 언론에 대한 강력한 그 견제, 태클 뭐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태블릿 PC 관련한 네. 그런 진실. 이게 진실이 자기 편 아니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저 중요한 지점이 그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거를 다시 재인용 보도했던 MBC나 네. KBS나 JTBC도 이제 압수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는 앞으로 니네들 하여튼 뭐 김영민 TV든 뉴스타파든 뭐 이런 데서 보도가 되잖아요. 지금 그쪽에서 네. 다 이제 탐사 취재해갖고 네. 그럼 그거를 니네들 보도하지 말아라.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예. 아, 그 맥락도 아주 굉장히 네. 중요한데요. 예. 그 이제 인용 보도도 안 된다라는 그렇죠. 예. 이야기죠. 근데 사실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은요. 네. 이런 뉴 미디어, 그저 대한 미디어에서의 어떤 보도 관련해서 네. 주로 인용하는 곳이 뉴스타파죠. 그렇죠. 다른 데는 뭐 인용하지 않아요. 뭐. 죄송합니다. 김건희 네. 관련 죄송합니다. 예. 그것도 역시 뭐 거의 뭐 뉴스타파에서 계속 보도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윤석열이가 예전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대선 후보 때. 아니, 무슨 폭로를 하려면은, 뭐, KBS나 MBC 등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하라. 뭐, KBS, MBC 직접 거명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러면서, 뭐, 뉴스 타파니, 뭐, 뉴스 버스니, 이런 데는, 그런 데다 폭로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얘기해. 서울 소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런 레거시 미디어들, 그리고 메이저 미디어는, 자기가 통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가능하도록 또 이동관이를 갖다 저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앉혔고요. 또 재벌이 광고를 통제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 뉴스타파 등에서 이렇게 윤석열 정권에게 치명적인 보도를 그 인용 형식으로 하더라도 또 너희들한테 책임을 묻겠다 거지. 이런 얘기죠. 야.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인용 네. 보도는요. 그 인용 보도마저 막는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건 아주 노골적인 언론 통제입니다. 이쪽에, 아니 이쪽이 뉴미디어 언론 지에 통제할 수가 없거든. 여기는 네. 뭐 재벌 광고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기는 사명감으로 시민들의 후원금이나 시민들의 후원금과 지지. 소통을 통 지지를 통해서 한다니까. 네. 제일 기분 나쁘겠지. 네. 근데 이제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야 그런다고 너희들이 너희들이 저 너희들의 그 그런 비리와 그 폐단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아, 우리가 저 87년 6월 항쟁만 맞습니다. 보더라도 예. 당시에 한겨레가 있었습니까? 네. 경향신문은 있었는데 경향신문은 통반장이 보던 네. 신문 그 관변신문이었고요. 예. KBS, MBC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완전 뭐, 관변방송이었죠. 그 권력방송이었고 예. 전두환이가 이제 그 퇴임하는 전날에 인간 전두환 뭐 이런 다큐멘터리를 내보내질 않나 저기 전두환한테 뭐 만수무강하소서 이런 뭐 축시를 읽어주는 네. 이지랄을 떨었던 매체들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언론이 이른바 언론다운 언론은 전혀 없었고 그래서 또 저 언론인들은 뭐 그렇게 해직당하고 네. 또 불이익당하고 네. 또
그런 해직당하고 불이익당한 언론인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지 모른다라는 또 그럼 공포가 공포심이 또 지배했었고 뭐 동아일보가 그때 뭐 진짜 아. 진실 보도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중에 그 기사 다 보세요. 그거 정말 어쩌다 조그맣게 한 줄 나온 거 그걸 가지고 침소봉대에서 지들이 무슨 그때 전두환하고 맞선 것처럼 떠들어 댔는데 87년에 항쟁이 일어나니까 그때 가서 보도했지. 아유 그때는 뭐 백주 대낮에 그 거리에서 사람을 때리는 세상이었는데 뭐 그 무슨 언론사 어? 통제하는 게 그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만개한 시대에 어? 그렇게 주류 언론들 입 막는다고 너희들의 그 나쁜 짓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못 막죠. 도저히 못 막아.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의 네. 사례를 보면서 뉴스타파는 그나마 가장 그래도 신뢰받는 대한 미디어 아니겠습니까? 뉴스타파를 건드리는 것이 순서가 잘못됐다. 여기 건드리면 바로 언론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거기부터 건드렸다. 그런 의미에서 태블릿 PC 아. 그 녹취록, 장시호 녹취록에 굉장히 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봉지혁 기자 보도 안 하겠어요? 더 하지? 그렇죠. 그것도 자기가 뭐 파일을 거기 회사에 둔다 한들. 그래서 봉지혁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거구나. 네. 압수수색. 거기 있는 줄 알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 봉지욱이 녹취한 게 아니라 신앙님이 녹취했어요. 그래요? 신앙님 뭐 위원장 집도 또 털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털었었어요. 전에 털었죠. 네. 네. 봉지욱 왜 털었겠어요? 뭐 뻔할 뻔짜죠. 그러니까 아. 여러분 태블릿 PC 관련한 변희재 고문의 주장에 네. 대해서 변희재가 얘기했대 뭐 우리 민주주의장에서 왜 관심 갖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진짜 무서운 카드입니다, 그거. 네, 다음 주 예. 화요일 날 또 저희 항상 안 변해. 네, 안 변해 출연하시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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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정도는 이 정도만 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또 네.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민주 진보 언론도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그 책 잡힐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일종의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언론 자유 예. 투쟁을 벌이고 있는 거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건데 투쟁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예전에 제가 저기 학보사 기자를 며칠 했었는데 그래요? 뭐 너무 선배들이 술을 많이 먹여가지고 제가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인데 네. 그래서 그만뒀는데 네. 그 학보사의 선배들 얘기는 네. 거기 이제 그 교직원 중에 네. 이거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하고 갈등이 빚었었나 봐요. 그 맨날 투쟁을 했는데 투쟁이 너무 힘들다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책 잡히지 않아야 돼 일단 그렇죠. 내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게 시비 걸릴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저쪽은 이제 그냥 네. 우는 사자처럼 이놈들 뭐 잘못한 게 없나 단점이 없나 막 들여다보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투쟁을 한다면은 지금 윤석열 권력과 투쟁을 한다면은 네. 책 잡힐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아 그래서 이 언제든 뉴스타파 다음은 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임해야지 지금 뭐 걔들이 지금 거는 거는 허위사실한 명예훼손이죠. 아니 내가 네, 저기 법원 가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과정 뭐 그 수사부터 시작해서 기소하고 재판 과정까지는 이 사람들이 유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냐 이렇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네. 뉴스타파가 또 언론을 통해서 끝앞으로 언론을 통해서 여당을 통해서 계속 가짜 뉴스타파라고 막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상대에 대한 투쟁도 그렇습니다만은 나에 대한 투쟁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저희 그 김용민 팀이나 평화나무나 책자 필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네. 위해서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 모든 것들 법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단식 얘기 좀 할까? 네네. 16일째입니다. 예. 아 굉장히 위험한 지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게 제가 저 뭐 이재명 대표가 빨리 단식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런 단들 이 대표가 단식을 그만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적으로 봤을 때. 예. 네. 이 대표가 단식을 결정했을 때 네. 무기한 단식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은 단식에 초점을 맞췄겠지만 저는 네. 무기한이라는 말에 무기한이라는 말에 꽂혔습니다.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면요. 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 늘 정당성을 입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 왜냐? 우리 사회에 이런 특권 세력, 기득권 세력과 맞서 싸우는 사람으로서 늘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살기 위해 청렴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은 여러분 빈말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어항 속의 그 금붕어를 자신과 비유했는데 그 이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는 24시간 들여다보면 뭐 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이재명에 대한 이런저런 뭐 저기 뭐 비리 이런 것들은 비리 혐의 수사 네.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조작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아주 그냥 대놓고 의지적으로 투쟁적으로 네. 불의와 맞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무슨 구속영장 친다는 얘기 나오는데 아마 쇼일 뿐이지 네. 실제로 구속에 이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당연히 뭐 유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추정 자체는 다 그랬던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네. 당신 농성장에 와서 뭐 같이 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만은 그 국방부 장관 탄핵하라고 그랬을 때 근데 이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박광훈 원내 지도부가 출범할 때부터 이미 뭐 네. 이런 일들은 다 뭐 저 우리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했어요. 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네. 이 시간 나와가지고 박광훈이 되는 네. 순간 이거 진짜 민주당은 산으로 간다라는 네. 그런 비슷한 말씀드렸고 이 원내 지도부는 지금 오매불망 이재명 대표가 저 구속되고 그렇게 해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 이것을 지금 꿈꾸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확신합니다. 확신. 네. 그들의 모든 지금 초점은 거기 맞춰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뭐 단식을 하는 게 좀 짜증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면 그 세인의 관심을 이제 받게 되고 이 대표가 그러면서 주도권도 갖게 되고 윤석열과의 투쟁 대척점에서 가지고 강력하게 또 그 존재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짜증날 거예요. 이재명은 비리 혐의자로 그냥 낙인 찍혀서 그냥 아웃돼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되면 시간을 더 버는 것 아닌가 네. 굉장히 짜증났을 겁니다. 아, 이런 원내 지도부입니다. 아, 이 원내 지도부의 실체를 알아야 돼. 그들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결행한 것일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아니 지금 8월이 이런 그 박광훈 같은 사람들인데 박광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공보단장 맡았는데 네. 저쪽은 그냥 뭐 윤석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 불편한 기사가 나오면은 그 공보단장이 뭐 지랄 발광을 했어요. 공보단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쪽 당 그때 누구였죠? 김은혜였습니다. 김은혜였어요. 김은혜 KBS죠. 네, MBC 출신. 박광훈도 MBC 출신이죠. MBC 보도국장까지 김은혜도 MBC 출신이죠. 예. 그 박광훈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이명박 쪽이었잖아요. 아 이명박이래 죄송합니다. 이낙연. 네, 이낙연. 이낙연 쪽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그 밑에서 그 저기 이제 빨리 저쪽 저 언론 저 기자의 악의성 고발합시다. 뭐 굳이 그걸 해야 되나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뭐 회의도 잘 안 나오고 뭐 거의 개점 휴업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제가 걱정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워낙 당의 그 세력이 없는 양반이 대선 후보가 되면은 이건 틀림없이 당과 캠프가 따로 놀 텐데 근데 캠프에서 그냥 뭐 이런저런 그 뭐 포용 인사다 통합 인사다 해가지고 뭐 이낙연 사람 갖다 앉히고 뭐 그 비서실장 두고 네. 이낙연 사람 갖다 앉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캠프가 돌아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저 대선 때 여러분 복귀해 보면은 네네 저 김혜경 씨 그 뭐 법카 논란, 대장동 논란. 예. 여기서 허우적대다가 대선이 끝났어요. 맞아요. 공보단장 뭐했습니까? 그런 인간이 지금 또 원내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왜 원내 대표가 됐을까요? 총선 1년 앞두고 지가 무난하게 공천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을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뽑은 사람들이 의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압도적 다수로 됐을 때는 지금 한 160부석 되는데 90석 정도가 젖은 낙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에 한 100석 가까이 저 바꾸지 않으면은 네. 현역 100석을 바꾸지 않으면은 네. 이거 저 민주당은 또 고만고만한 정당이 될 것이고 대선 때 또 네. 지게 될 것입니다. 대선 후보 보나마나 이재명 후보가 될 텐데 실질적으로 이재명이 싫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개혁할 것 같으니까 혁신할 것 같으니까. 이사장님 또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는 네. 원내 지도부.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도 누구죠? 송 그 양반 비슷한 것 같아. 다 비슷하죠. 네. 뭐. 네. 어. 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항쟁과 지금 뭐 하여튼 뭐 온갖 만행과 옥죄고 있고 탄압에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윤석열 네. 정권이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혼자서 단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대표가 단식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이 주도권을 가져오고 예.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이 대표가 한마디 하면은 그렇게 해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네. 저기 뭐 이 대표를 그 옹호하는 네. 그런 원내 그 의원총회가 네. 있었을 예. 때 예. 그 맨 끝 부분에 이제 그 자리를 나가면서 조응천이가 예. 여기가 친명 부흥회냐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됐다고 그러는데 예. 그런 인간들 빼고 대부분은 지금 이재명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예. 단식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예. 그래서 원내대표를 중간에 바꿀 수는 없나요? 1년이죠 임기가. 그 의원들이 없어요. 뭐. 의원들이 바꿔야 돼요. 뭐 당원들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의원들이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안 바꾸겠지, 이런 그러면? 지적이 나옵니다. 예. 지금 사실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거의 동급인데 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당원의 지지를 받은 대표와 그리고 저기 169명의 뭐 전체 지지도 아니고 예. 다수의 지지를 받은 그 원내대표가 어떻게 예.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 뭐 국회의원이 뭐 일반 당원보다도 더 뭐 무게가 있고 뭐 비중이 있다 이런 얘긴데 그 이거는 정당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생각이죠. 아니 그렇잖아요. 예. 아니 어디 저기 군 의원 선거 예. 당선자와 예. 대통령 당선자가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드는 얘기가 생각이 나오는 얘기가 아예 원내에 있어서의 권한을 이재명 대표 단식 끝나고 이제 복귀하게 되면은 언제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간에. 네. 그러면 아예 최고위원회와 이쪽에서 그 권한을 가져와서 당무 권한으로 가져야 된다. 네. 이러한 원내 지도부 갖고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원내 지도부 그때 사실은 원내 대표를 당 대표가 누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런 정치적인 이재명 대표한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근데 왜 그게 불가능하냐? 네. 제 진단입니다. 뭡니까? 그 지금 박광온 등 지금 원내 지도부 배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친문 세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 리더십을 제대로 공고히 살리기 위해서. 문 전 대통령이 뭐 깊이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들은 문재인 이름으로 지금 정치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문재인 간판 뒤에서 형님 형님 나 다음에도 좀 배지 달게 해주시소. 그러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뭐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이것 때문입니다. 단지 딱 하나. 이재명 정치를 지금 못하게 만드는 상황 정치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이 지금 원내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해서 저 푸시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궁지에 모는 자들이 누굽니까? 다 보면 친문이에요. 전해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자들이 이제 그 정권을 내준 책임을 지고 이제는 뭐 자신의 운명을 당대표와 당원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한 발 물러서야 되는데 지금 한 꼬라지 보면은 뭐 그냥 공천 줄 거야 안 줄 거야 안 주면 협조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또 그 저 친문과 또 친낙이 또 결합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런 아주 비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이 단식은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직생 승직사의 각오로 하는 것이고 총선 앞두고 이런 주도권 회복하지 못하면은 내년 총선 또 역시 저 수박들 젖은 낙엽들이 판치는 그런 공천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 싫으시죠? 당원들이 가서 열심히 응원하고 지지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근데 국회의원 절대 다수는 저 젖은 낙엽들인데 수박들인데 네.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무기한 단식을 택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겨내야죠. 네, 이겨내야 됩니다. 아니, 이재명은 능히 이겨내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고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전 희망이라고 봅니다. 과거의 DJ도 엄청났죠. 내부 네. 관계부터 해서 외부 관계. 네. 꼭 뭐 전두환이 이쪽한테는 탄압받았던 거 아니에요? DJ도 네. 내부적으로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겨냈습니다. 결국 DJ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 나중에는 이제
본인 중심의 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집권도 했고요. 맞아요. 예. 뭐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JP하고 이제 연합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것도 다 정치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DJ도 오죽했으면 당을 밖으로 나가 새정치 국민회의인가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도저히 안 되니까. 예. 아, 뭐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예, 아니고. 아니, 자기 중심의 당을 만들어야죠. 아니 그 뭐 무슨 정당 민주주의가 뭐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정당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아, 이렇게 독재 정권 하에서 네. 아니 그렇잖아요. 그 저기 예전에 그 전두환 정권 때 보면은 전두엽 의장을 뭐 그냥 어? 뭐 의장님 하면서 떠받들었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게 뭐 전두엽이 비민주적인 조직이 아니라 어? 전두환이란 저 파쇼 정권과 맞설려면은 여기도 여기 나름대로 결집이 돼야 되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탄탄해야 한단 말이죠.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제 민주당의 당원이고 국회의원이고 거기서 공천받아서 된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대표가 저렇게 무제한 단식을 하는데 최소한 의총에서 투쟁 결의안이라 통과시켜서 그런 것도 안 했어. 원내 지도부가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야만 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단식 푸세요. 찾아가서 뭐 뚜지면서 단식 푸세요. 단식 중단하세요. 엠브란스와 있습니까? 그리고 뭐 자기네들 하도 싸우지도 않는 노영민이 같은 경우 가가지고 뭐 문 대통령께서 단식을 중단하라고 하셨다고 야 까불고 있어 응? 노영민 응? 네가 그 저기 윤석열이를 잘라야 할 때 못 자르게 했던 어? 원흉 아니야? 너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는데 말이야 네가 어디 와가지고 얼굴을 내밀고 지금 또 공천을 받으려고 한대요 지금 야 쟤 이 보염치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께서는 지금 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측근들한테 까불지 말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라 이렇게 한 말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 정치에서 자꾸 이렇게 본인의 영향력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민주당에게 민주세력에게 민주시민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괜히 저 그래서 선량한 대통령 비난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윤석열을 맞서서 싸우고 있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당원이 뽑은 당대표는 저렇게 쩌리 취급받고 말이죠. 정권을 내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잘못 봐가지고 그렇게 그를 키워준 그 상황께서는 지금 이 상황 정치를 하고 계시고 전직 대통령은 왜 상황 정치를 하시고 열불 나는 거예요. 열불 나셔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김용민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